안녕하세요. 액동 여러분, 네, 셀프 대차 1인 크리에이터 액시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 계속 몇 년 동안 고체학스를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서 작업하던 부분인데 커뮤니티나 그리고 저희 톡 이런 곳에서 간혹가다 한 번씩 질문이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고체학스를 작업하시고 나서 참 애로사항이 한 가지 생길 거라는 걸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일단 PPF 필름 그 틈에 껴있는 이 고체학스 잔여물, 하얗했던 이 고체학스 잔여물을 어떻게 제거해야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 부분이나 하단 또 뭐 전면부, 예, 톡 캐치 안쪽, 예, 이 부분도 PPF 필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집을 때 손톱 자국이 나지 말라고 보호 필름을 많이 붙이는 곳 중 하나입니다. 네, 요 두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제거해야 되냐에 따라서 옆에 이제 도장면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겁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타월 한 장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다용도 타월. 네, 이거는 이제 이츠윈의 라피도 멀티 타월인데 뭐 이런 것도 좋고 기타 이제 회사의 다용도 멀티 타월 이런 거를 들고 계신다면 네,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손톱이 무조건 있어요, 사람은. 네,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걸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칩니다. 맞죠? 보이시죠? 지금 니트릴 장갑을 껴서 이런데 이렇게 걸치고 살짝 걸어서 면을 따라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살살살살 아주 살살살 보이시죠? 이게 뭐 타월 흠집이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살살하는 겁니다. 이게 하다 보면 손끝에 이제 요령이 생깁니다. 섬세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제 쉽겠죠. 나는 요게 조금 좀 불안하긴 한데 뭔가 좀 윤활력이 또 필요할 것 같고 윤활작용을 하면서 닦아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하시면 고체학스를 용해시킬 수 있는 네, 이런 뿌리신 다음에 이렇게 손끝에 요 부분을 여기 대는 겁니다. 대고 뿌린 다음에 그냥 슥슥슥슥 하면서 내려오면 이게 이제 필름과 도장면의 두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층이 생겨요. 그 층의 그 사이 그걸 좀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 그리고 요걸 하면 탈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뻑뻑해집니다. 네, 그건 감안하시고 정말 깔끔하게 없애고 싶다 하시면 요걸 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고 한 번 두 번만 슥슥슥 지나가도 없어집니다. 그 지금 보시면 깨끗해졌죠. 이제 원 도장면이랑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반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는 딱 이렇게 반대로 거는 겁니다. 이렇게 탁 걸리기 이렇게 하면 걸리겠죠. 그런 식으로 결 따라서 작업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살살살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게시판 보니까 이쑤시개를 써라, 면봉을 써라. 예, 면봉은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이쑤시개는 저는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도장면 클리어층과 경도라는 게 존재하면 경도가 더 센 쪽에서 공격을 하는 방향성을 띠겠죠. 공격을 하는 쪽이 당연히 데미지를 방어하는 쪽에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살살살살 틈사이 살살살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 필요도 없고 웬만큼 좀 얇은 필름이다 하면 이렇게 그냥 타월만 탁탁탁탁탁 이렇게 좀 걸면서 그 보호 필름 쪽으로 이렇게 하면 그 고체학스 그 하얗게 덩어리진 것들이 자잘하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날아가요. 날아가면 이런 식으로 없애줄 수 있다. 그리고 난 또 좀 깔끔하게 하고 싶다. 어차피 탈지해야 되는데 그럼 탈지제를 뿌리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깨끗하게 고체학스 잔여물을 없앨 수 있다. 네, 이게 또 팁이 되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이 부분도 하얗죠? 네, 이렇게 그냥 정말 살살하는 겁니다. 그냥 삭삭삭삭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체학스 바르고 나서도 이런 PPF 필름에 껴있는 하얀색 가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할 때 그날 바로 제거하셔도 되고 다음 세차 때 제거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미트워시나 이런 걸로 잘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조금 동반돼야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노 아이콘의 퍼프랩 여기 보이는 이 자국들은 네,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나서 남았던 자국인데 스파시안 클래식 탑 시공하고 뭐 왁스별로 비교 테스트 할 때 생겼던 고체학스 잔여물 자국입니다. PPF 필름에 고착된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요거를 떼어냈으니까 당연히 없는 거고 요 사이에 남아있는 게 PPF 필름 그 틈에 코팅제들이 낀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IPA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퍼프랩이 냄새나 이런 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코올 계열들이 이렇게 기름 성분으로 이루어진
고체학수류를 녹이는 성분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깨끗하게 지울 수 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츠윗 라피도 멀티타월 그리고 나노 아이코닉의 퍼프랩 탈지제를 가지고 기본적인 이제 고체학스 잔여물, PPF 필름 사이에 낀 하얀색 고체학스 잔여물들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심험스쿨 영유아반 정말 극초보를 위한 셀프 세차장에서의 실전 그 강의가 이제 차근차근 올라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셀프 세차 관련 1인 크리에이터 엑시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